홍대에 있는 뉴발란스 매장이에요. 두 달 뒤에 작품 전시가, 두 달 뒤에가 아니죠. 두 시간 뒤에 작품 전시가 종료됩니다. 위험, 접근 금지. 사실 위험한 게 이게 아닌데 말이죠. 뿅. 뿅잉. 저게 뭐야.
흔들리는 화면 보지 말고 화면 속의 것을 보세요. 수전증 있어요. 이왕이면 권 작가 인터뷰 좀 할래? 작가 권바다씨 좀 더 조용한 데 가서 얘기 나눠볼까요? 아, 여기가 어디죠? 여기는 홍대 뉴발란스 매장입니다. 뉴발란스 매장에 작업 오퍼를 받으셔서 진행하시며 무슨 수로 니 맘대로 뉴발란스를 표현하고 싶으셨어요? 뉴발란스? 패션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고 참 중요한 말이에요.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거죠? 뉴발란스 언제나 항상 지속적으로 찾고 있을까? 다들 지금에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? 안정감? 밸런스? 새로운 밸런스를 원하나? 나는 원해요. 너무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건 아닐까? 예술이라는...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것 같아. 현재 난 이게 아주 양심적으로 보이는데 밸런스를, 뉴 밸런스를 표현한 아주 양심적인 그래서 또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이는데 네. 이게 양심적이고 진실돼 보인다는 게 사실이 참 슬프죠. 슬프기도 하고 대담하기도 하고 대단인지는 모르겠어요. 참 소심한 작가인데 대담하게 했네요. 적당히 예쁜 거 해줘 됐잖아. 브랜드에서 뭐 제품 제안했는데 돈 많이 남겨먹고. 어? 그러면 평생 작업 못할 것 같았어요. 그 순간 앞으로 뭐의 길이죠. 궁금하네요 그 길이. 이 거울 리플렉션 형식 이거 너무 진부한 거 아니야? 이 양식이 참 많이 사용됐지? 네, 아직도. 아직도 중요한 것 같아. 남아있고. 뭐 어떤 이 형식 자체는 뭐 올드한 사실 지금 뭐 스튜디오 콘크리트에도 비슷한 작업이 있고 그러니까 이 기술을 사용한 거지. 기술 혹은 뭐 형식을 사용한 거죠. 미러링? 미러링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. 거울을 많이 봐야 돼요. 많이 깨고. 많이 깨고. 새로운 거울을 갖고. 할 말 없어요? 관객 여러분들께 사랑합니다. 미워하잖아 너. 응? 왜 뻥쳐? 이중성. 투 페이스. 저도 미워하고 사랑합니다. 새해 행복하시고 뉴 발란스 찾으시길 바랍니다. 내일부터는 홍대 매장에 오셔도 작품을 실제로 보실 수는 없어요. 뭐 우리가 남겼던 기록들 궁금하시다면 잘 공유해드리고 앞으로의 작업들 통해서 더 디벨롭된 혹은 더 실수투성인 작품들로 인사드리도록 하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스튜디오 콘크리트가 돕겠습니다. 내가 도울 거고. 행복하세요. 적당히 말고 아주 많이. 적당히 만족하지 말고
할 수 있는 만큼 다. 파잉. 어. 느끼하다. 어? 느끼해. 파잉.